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무한리필집에 가는 중인데요. 바로 슈아스코 무한리필 전문점입니다. 제가 이곳을 다녀온 날 여기 사진과 함께 인스타에 어딘지 맞추면 선물을 드리겠다는 작은 이벤트 글을 올렸는데 대부분 텍사스 대 브라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슈아스코 무한리필 하면 텍사스 대 브라질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다른 곳도 슈아스코 무한리필 업장이 많습니다. 오늘 온 곳은 우리 서린이 추천으로 방문한 곳이에요. 바로 이태원에 있는 따봉 브라질입니다. 위치는 초역세권이라 이태원역에서 엎어지면 코닿는 곳에 있고 차를 가져가실 경우 근처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해야 합니다. 바로 근처에 유료 주차장이 많긴 하지만 제일 저렴한 곳은 여기 용산구청 주차장입니다. 저도 여기에 주차하고 따봉 브라질로 걸어갔는데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매장은 건물 2층에 있고 오픈 시간이 11시 30분이라 오픈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캐주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졌는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2011년도에 오픈해서 무려 9년 정도 된 곳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9가지 슈아스코와 뷔페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38,500원 코스를 시켰고요. 이외에 9가지 단품 코스랑 4가지 단품 코스도 있는데 5,000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또 뷔페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따봉 브라질의 슈아스코 무한리필은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먼저 뷔페 코너로 왔습니다. 각종 채소랑 브라질 가정식이 있어요. 고기 볶음밥, 펜네로 만든 토마토 베이스 파스타, 닭고기, 식초에 양념된 양파랑 토마토를 넣은 비나그레찌, 메시드 포테이토, 치미추리, 홀그레인 머스터드, 스테이크 소스, 피클과 할라피뇨, 마지막으로 검은 콩을 고기와 함께 끓인 스튜 페이조아다까지 뷔페 메뉴는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의자에 앉기 무섭게 바로 고기가 나왔어요. 꼬챙이에 끼운 고기인 슈아스코가 아닌 체크 스테이크입니다. 참고로 슈아스코란 쇠고기, 돼지고기, 파인애플 등 여러가지 재료를 꼬챙이에 꽂아서 숯불에 구운 브라질의 전통 요리예요. 그리고 마늘 입자가 그대로 보이는 갈릭버터 브레드도 나옵니다. 체크 스테이크는 썰리는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보기에도 부드럽고 고기의 결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두께는 좀 얇네요. 썰면 육즙이 콸콸 나옵니다. 이게 이 스테이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고기들이 전부 그래요. 와, 이거 진짜 부드럽습니다. 간도 딱 돼 있어서 다른 소스가 필요가 없네요. 라고 말했지만 바로 머스터드 올려 먹었네요. 입자가 생선알 터지듯이 톡톡 터지는 게 재밌습니다. 왠지 느끼함도 잡아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기가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너무 만족스러운 고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보섭살이에요. 소의 뒷다리 위쪽 부분, 엉덩이 안쪽에 붙어있는 살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체크 스테이크에서 나온 육즙이랑 지금 보섭살에서 나온 육즙이 섞여서 접시가 흥건해졌는데 매 고기마다 접시를 교체할 수도 없어서 접시가 깔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섭살은 방금 체크 스테이크 식감에 비할 건 못 되고요. 조금 푸석한 식감이 있는데 처음 느껴지는 육향과 풍미는 진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메시드 포테이토랑 같이 먹으면 감자와 버터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움이 고기를 좀 더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소시지입니다. 그렇게 안 짜고 속이 꽉 차 있어서 씹으면 뽀드득 터지는 그 식감 다들 아시죠? 사실 소시지는 맛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든 것 같긴 하네요. 겉은 꽤나 바삭하고 참고로 엄청 뜨겁게 나오니까 충분히 식혀 드시길 바랍니다. 삼겹살입니다. 익혀서 바로 나온 거라 고기 표면에 기름이 자글자글 끓고 있어요. 이것도 겉바속촉 제대로인데요. 예상컨대 꼬챙이에 꽂아서 숯불에 돌려가면서 익히면 기름이 꽤 많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지방의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꼭 캠핑장 가서 장작불에 구워 먹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 간만에 맛있는 삼겹살 먹은 것 같아요. 닭꼬치예요. 닭 허벅살 부위인데요. 양념을 바르고 구워서 냄새가 상당히 좋게 납니다. 또 껍질 쪽이 좀 탔는데 이게 건강엔 안 좋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맛있긴 해요. 너무 많이 탄 부분은 좀 잘라내고 드세요. 그런데 닭은 좀 닭바닥입니다. 어떤 거는 야들야들하고 또 어떤 거는 좀 뻑뻑한데 닭 냄새도 살짝 나고 하더라고요. 달달한 양념이 발라져 있어서 굽네치킨에서 갈비천왕 먹는 느낌 살짝 났어요. 이제 대망의 안창살이 나옵니다. 이거는 따봉 브라질의 시그니처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만 따로 팔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부위 중 하나예요. 참고로 이따가 리필을 4번 해먹습니다. 이렇게 꼬챙이에 끼워주고 썰어주는 고기는 서버분께서 집게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부드러운데 느껴지시려나? 칼이 필요 없습니다. 자를 필요 없이 집게로 그냥 들고 먹으면 돼요. 살이 연해서 이로도 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부드럽다고 표현은 하지만 막 녹아버리는 식감이 아니고 씹는 맛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부드러워서 더 맛있다는 겁니다. 또 안창살이 내장 쪽과 가까운 부위라서 육향이 다른 부위보다 확실히 진하고 맛도 엄청 고소한 게 육즙과 풍미가 미쳐버렸습니다. 무한리필 돈 내고 안창만 죽어라 먹고 와도 후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져다주는 안창살 전부 케바케 없이 맛있었고 심지어 식어도 맛있었습니다. 오늘의 레전드였다 정말. 아, 처음에 뷔페 음식 가져왔었잖아요. 고기 먹다가 좀 늦게 먹었는데 우선은 고기볶음밥이랑 이 찜닭 같은 거는 싱겁더라고요. 그런데 이 펜네 파스타는 소스가 라자냐처럼 꾸덕하고 진해서 호불호 없이 다 맛있게 드실 것 같았어요. 이 스테이크 소스는 우스터 소스의 물탄 맛이라서 쉽게 손은 안 갔습니다. 소스가 별로여서 안 먹은 것도 있지만 고기가 워낙 간이 잘 돼 있고 옆에는 소금이랑 후추도 있어서 굳이 이 소스는 안 찍어 먹게 되더라고요. 뷔페만 드시러 오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와서 고기 드시고 뷔페는 덤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닭 염통입니다. 고기 하다가 갑자기 좀 뜬금없는 부위인 것 같죠? 제가 기존에 먹어왔던 염통은 탄력감 있고 쫄깃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연해서 염통 같지 않다고 할까? 감바스처럼 오일에 끓여서 익힌 것 같은데 마늘향이 많이 나고 후추와 소금간이 강해서 자극적입니다. 이쯤 돼서 맥주와 음료를 시켰습니다. 무한리필에 음료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맥주는 타이거였고 음료는 브라질 대표 국민 음료라고 불리는 과라나 안타르티카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먹어봤는데 웰치스 순한 맛 같고 달달하니 맛있네요. 탄산인데도 되게 부드럽고 액체화된 젤리가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끼함 잡아주기에도 아주 탁월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죠. 목요일날 온대요. 다리살입니다. 굉장히 도톰하게 크게 썰어서 주셨어요. 이건 먹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달달한 양념을 고기에 발라서 구우셨나봐요. 꽤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 다소 질긴 부위도 좀 있어서 무난했습니다. 이건 저 화장실 갔을 때 나온 것 같은데 마늘로 양념된 토시살이었을 거예요. 이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냥 무표정으로 무난하다 이러고 넘어갔네요. 그 다음은 고기 향이 너무 좋은 게 나왔는데 등심 끝살이에요. 겉면에 시즈닝이 제대로 됐고 바싹 구웠어요. 그런데 안에는 이렇게 촉촉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촉촉해요. 이건 거의 생고기 수준인데 이번에 굽기 조절을 잘못해서 잘못 구워졌나? 해서 다른 후기도 찾아봤는데 원래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진짜 좀 생고기 먹는 느낌 나는데 젤리 같기도 하고 묘한 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호불호 갈릴 것 같네요. 엉덩이 살입니다. 보통 장조림이나 육포, 불고기감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데요. 고깃결이 굵고 지방이 별로 없어서 푸석한 감이 있습니다. 장점은 고기가 식어도 맛이 그대로예요. 이렇게 엉덩이 살까지 해서 무한리필 고기를 하나씩 다 맛보게 됐는데요. 메뉴판에는 9가지 슈아스코 무한리필이라고 적혀있는데 오늘은 다리살과 엉덩이살이 더 나오면서 11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날그날 재료 수급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나봐요. 이렇게 하나씩 다 맛봤다면 이제는 입맛에 맞았던 고기를 리필해서 먹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체크 스테이크 2번, 삼겹살 2번, 안창살 4번 이렇게 시켜 먹고 진짜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따가 저녁에 오마카세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그만 먹었습니다. 디저트로는 시나몬 가루를 묻혀서 구운 파인애플이 나와요. 이거 진짜 별미예요. 제가 원래 파인애플은 쨍한 신맛 있죠? 좀 달다 싶은 파인애플에도 그 뒤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신맛이 있어서 저는 파인애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구워서 그런지 신맛은 거의 날아갔고 아작아작 씹히는 시나몬 가루도 향긋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도 몇 번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따봉 브라질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양도 많고 퀄리티도 좋고 상당히 맛있게 먹었어요. 이 중에서 안창, 채끝, 삼겹, 그리고 파인애플이 만족감을 느끼는데 상당히 큰 공을 이뤘습니다. 제가 텍사스 대 브라질도 가보긴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가봐서 정확한 비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때는 자극적이고 좀 느끼해서 많이 못 먹었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고기가 되게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텍사스 대 브라질은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또 좋아서 비싸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가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따봉 브라질은 소고기의 목숨 건 느낌이에요. 실제로 3개인가 빼고 다 소고기였으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캐주얼하고 업장이 오래된 만큼 맛에는 자부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단품으로 먹기보단 한 바퀴 다 먹은 다음에 입맛에 맞는 거 리필해서 계속 드시는 게 뽕을 뽑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품 먹다가 무한 리필로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뷔페만 식사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음에도 뷔페 쪽이 약하다는 건 좀 의아하긴 했어요. 간만에 진짜 기름칠 제대로 했고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고기 드시러 가세요. 인생 뭐 있나요? 다 고기서 고기지.